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J 플랜 노입니다. 오랜만에 또 컵대회를 통해서 방송을 또 하게 됐네요. 자, 원래는 어제 하려고 했는데 어제 좀 안 모여서 오늘 또 연기를 했는데, 자, 오늘 몇 명이나 오셨는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오신 분 출석 체크 좀 하고 갈게요. 자, 오늘 엔조이 훈이 오셨고요. 훈이 그 다음에 저 근영이 형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근영이 형이 저기 주아 형이죠. 그리고 카메라 측면샷 말고 정면샷 해주세요. 지금 이거 보여야 돼서 측면샷이 없는데 측면샷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정훈이 형, 네, 우리 반반 형님, 그 다음에 인덕이, 우리 엔조이 프리, 그 다음에 주아 형, 우리 엔조이 루리. 자, 아니야. 자, 준님, 우리 신입, 이번에 처음 참가하시는 엔조이 SWJD. 그 다음에 또 재원이, 엔조이 요새 물오른 재원이, 엔조이 히로. 그 다음에 우리 화평형님, 엔조이 피스. 그리고 아, 오늘 좀 많이 오셨네요. 이게 카카오톡으로 해서 일단 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그 외에 찬호 형도 있고 승필형 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누구 있냐, 예찬이 형도 있고, 맞네요. 자, 오늘 참가하시는 분은 총 16분입니다. 16분이고요. 컨페더레이션스 컵을 기반으로 해서 컵대회를 진행하는데, 참가국을 일단 얘기를 말씀드리겠다면은, 잠시만요. 참가국 잠깐만 소개하고 갈게요. 자, 참가국을 소개해 드릴게요. 참가국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국 독일과, 그 다음에 준우승국 브라질, 그 다음에 유로 2016 우승국 포르투갈, 그 다음에 준우승 프랑스,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우승국 칠레, 그 다음에 준우승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아시안컵 우승 호주, 준우승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리고 북중미 골드컵 우승 멕시코, 그리고 원래는 준우승이 미국인데 그 팀 갭 차이를 위해서 콜롬비아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OFC 네이션스컵 우승국 뉴질랜드인데 크로아티아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2018 월드컵 개최국이 러시아인데 러시아도 폴란드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맞추기 위해서 네 팀은 이제 잉글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고 스위스까지 이렇게 16 국가가 참가하게 됐고요. 순서는 지금 이제 추첨식 순서는
추천 순서는 일단 입금 순서로 조 추첨을 하고 조의 순서대로 팀 추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입금 순서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금 참가하시는 입금 순서를 불러드릴게요. 정리해주시는 분 한 분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엔조이 프리, 그 다음에 2번 엔조이 반반, 3번 엔조이 챈스, 4번 엔조이 지코, 그 다음 5번 엔조이 히로, 그 다음 6번 엔조이 로이, 7번 엔조이 후니, 8번 우리 새로운 현수님, 그 다음에 9번 우주님, 그 다음에 10번 엔조이 요한님, 11번 엔조이 블루님, 12번 엔조이 루리님, 13번 신입 엔조이 바나? 바나? 바나님? 뭐 있어? 아, 15번, 14번, 그 다음 엔조이 킹님. 그 다음 16번이 세훈님. 17번이 재훈님. 이렇게 16분이고요. 이걸로 추첨을 할게요. 이걸 왜 미리 안 해놨냐면은 그것도 뭐 말들 나올까봐 일부러 지금 하나하나씩 넣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 해놓는데 뭐가 안 들어가니 어쩌느니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일부러 안 해놨거든요. 주작이라는 소리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아 뭐만 하면 주작이라고 하니까 이게 주작주작이 너무 싫어. 자기 안 좋으면은 주작이래. 인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넣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조 추첨이라서 그렇게 좀 안 그런데 팀 추첨 할 때는 진짜 사람들이 뭐만 나오면 주작이래? 뭐만 나오면 주작이래? 팀만 나오면 자기 팀 대한민국 걸려봐 주작이라 그러지.
100% 나온다 저. 자기 팀 대한민국 걸려봐라. 자기 팀 그 스위스 걸려봐 한번. 뭐라 나오는가 딱 보세요. 자, 그런데 이게 팀 추첨만큼이나 조 추첨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팀 추첨만큼이나 조 추첨도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굴 만나는지가 되게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게 틀리겠죠. 누굴 만나느냐에. 추첨이 엄청 중요해요. 자, 뭐 채팅창 보니까는 뭐 대한민국이 걸리면은 뭐 기권을 받아주세요. 네, 뭐 무슨 팀으로 걸리든 열심히 하셔야죠. 네, 열심히 하셔야지. 열심히 하셔야지. 그쵸? 뭐 열정으로 하는 건데 그렇겠습니까? 좀 저렇게 깐족깐족거리는 애들이 좀 되게 안 좋은 팀을 가져가요. 네, 좀 깐족거리거나 말 많거나 뭐 이러면은 좀 안 좋은 팀 많이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깐족거리면 안 돼요. 먹방 뭘 먹을까요? 뭘 먹을 걸 좀 버리고 좀 보내고 좀 해라. 먹을 걸 보내주려고 해버려. 먹방을 형 이거 보내드릴게 먹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재현이가 지금 돌려 따고 있는 거죠. 저런 놈들이 더 나빠요. 돌려 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카카오 TV에요. 아프리카 TV가 아니고 별풍 안 사줘요. 후원하기 있어요. 후원하기. 후원하기 있더라고. 후원하세요. 16개 다 됐어요. 자, 16개가 다 완성됐고 이제 조추첨을 시작할게요. 이번에 조추첨은 되게 신식으로 준비했어요.
자, 지금 조추첨 하면은 정리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정리해 주실 분. 정리해 주실 분 있으면 정리 좀 해주세요. 네가 해서 와서 하세요. 정리해 주실 분 없죠? 없죠? 없어요. 제가 뭘 바래요? 제가 할게요. 이게 엔조이의 참모습입니다. 네. 뭐만 시키면 없어. 제가 할게요. 자, 할게요. 이제부터 자, 1번 인덕이부터 추첨 순서를 고를게요. 조추첨 인덕이 과연 어디로 갈지. 자, 인덕이는 무슨 조로 갈까요? 처음이니까 골랐습니다. D조 두 번째. 자, 인덕이가 D조 두 번째. 자, D조는 이제 자동적으로 죽음의 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D조. 반반 우리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다시 플스를 시작하는 우리 정훈이 형. 아, 디즈의 재원이랑 직구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번째. 자, 합니다. 아직 처음이라서. 자, 세 번째 찬스 형. 사랑하는 찬스 형. 빨리 디조가 내가 나오기 전에 찼으면 좋겠다. 자, 찬스 형. 오, 시조. 시조. 좋아요. 시조가 점점 꿀조가 돼가고 있어요. 야? 진심을 많이 보였네. 야, 시조 가야겠다. 시조 꿀조인데? 아, 웃겨. 야, 시조 가야겠다.
야, 신주 가야겠어. 어떻게? 자, 저 두 분이 아다라 씨가 손을 깨준 걸 알고 있는데. 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지코. 자, 지코를 뒤로 보내는데. 무시하는 게 아닌 게 장난치는 거지. 지코 비조. 비조. 아, 아깝다. 아, 진짜 아깝네. 자, 네 번째 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재원이. 재원이. 어허, 재원이. 아. 아, 갈라지네. 아, 씨. 아. 갈라지면 안 되는데. 다 갈라지네. 자, 재현이 에이즈 세 번째. 그 다음 전가요. 전해요. 저. 아, 이거는 전해요. 이종원 피하면 자, 비조입니다. 비조. 지아코, 넌 죽었어 오늘. 너는 형이 죽인다 오늘. 아, 비조. 어, 예. 자꾸 딱대기 타라 너는. 죽었다 너는. 일단 인덕이는 결승까지 올라가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건 괜찮은 것 같아. 인덕이는 위에서 봅시다. 위에서. 자, 그 다음에 후니. 지금 방금 또 주작 여론몰이 하고 있는데. 넌 디조 가보자. 너 후니야, 너 디조 보내줄게. 보자 한번. 주작 너는 주작 너 요리 얼음 몰아갔다 이거지? 그래 보자 한번. 디조가 지금 한 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디조를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디조 네 번째 분이 역시 입이 역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역시 저렇게 깐족거리면 간다니까. 후니 디조 네 번째. 역시 사람이 입이 저렇게 싸면 안 돼. 내가 간다 했잖아.
자, 후니 열심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신입 강자 중에 한 명 현수님, 도현수님. 현수님도 강해. 강해. 디조 갔으면 좋겠어. 인덕이가 처음으로 진 사람이 어? 현수님이거든. 디조로 갔으면 좋겠어요. 디조. 인덕이의 대결이 궁금하네요, 솔직히. 디조. 도현수님. 시조네요. 아, 아깝네. 시조야. 아, 아깝네. 시조가 있네. 에이, 참. 그 다음에 또 연수, 우리 투연수 중에 한 명 김연수 수, 요새 물 좀 오르고 있는 수. 지금 이제 시조는 한 자리밖에 안 남았네요. 디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디조에. 현수가 디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세! 빠세! 디조 와우! 죽음해줘 와우! 디조 와우! 디조 개무섭 와우! 디조 아우 말 못하겠다. 디조 아 아우 디조 무섭다. 와 와우 와우 아우 디조 아우 최강조네. 최강조 아우. 아, 무섭네. 어우, 디저분들 축하드려요. 박 터지게 싸우시겠네. 아우. 자, 그 다음에 누구십니까? 우리 첫 대회에 출전하시는 우주님, 심우주님, 우주님, 주님. 주님, 비주 오세요, 비주. 물 좋아해요, 비주가. 이게 엔조이 또 플랜의 또 꿀잼 아닙니까? 에? 아무도 모르는? 예. 비조 오셨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비조. 아, 비조 좋아요? 비조 좋네요.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땡큐. 아주 좋아. 아멘. 할렐루야. 자, 다음에 누구십니까? 다음에 요한, 우리 승필행 님. 승필행님이 요새 좀 폼이 많이 올라오셔서 승필행님도 디조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승필행님도 디조를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디조 가면 참 볼만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남았어요. 자, 디조 나오면은 아주 볼만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네. 야야랑 야야랑 따라란 딴따란 딴따란 딴따란. 비조 오셨네요. 아, 좋네요. 비조. 승필이 형님 비죠?
좋아요. 저는 승필이 형님 우리 집에 오는 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비주얼은 끝났네요, 이제. 에이조가 안 나오네요, 진짜. 에이조가 안 나오네. 자, 이번에는 예찬이 형. 예찬이 형. 자, C조 같네요. 아, C조도 괜찮은 것 같다. 지금 A조가 안 나오고 있어요. A조가 안 나오고 있는데 A조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어. 자, 지금 여기 네 개 중에서 하나 빼놓고 다 D조, 아 D조 하나 빼놓고 다 A조거든요? 예, 근데 하나 빼놓고 지금 D조 하나 빼놓고 다 A조야 나머지가. 자, 이번에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지금 남은 분이 주아형이랑 신입 바나님이랑 그리고 또 누구냐 근영형이랑 또 신입 2명 이렇게 남았는데, 일단은 요번에 지금 주아형 갈게요. 주아형이 D조로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자, 주아형 A조. 아, 역시. 야, 저거 어디서 구했냐? 와, 대박이다. 아직 D조 한 자리가 누구한테 갈지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근영이 형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D조에? 왠지 모르게 D조에 그냥 근영이 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세훈님이거든요. 세훈님? 맞죠? 세훈님 바나. 에이조. 이게 진짜로 뽑는 게 이게 뭔가 이게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뽑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뽑혀요, 이게. 다음에 우리 엔조이 킹, 엔조이 킹 근영이 형. 자, 이제 50대 50이거든요. 50대 50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는데 50대 50인데 누가 가져갈지. 예, 50대 50 남았습니다. 50대 50.
뽑았어요. 뽑았어요. 이게 디저 같다니까. 역시 디저 역시 뭔가 촉이 있어요. 예, 디저 역시 그냥 형이 그거 아니에요. 초기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거를. 자, 나머지 한 개는 자동적으로 자, A조 네 번째 입니다.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잠깐만 브레이크 타임 갈게요. 잠깐만요. 네, 네 말씀하세요. 다 만들었다고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잠깐 저 녹음 좀 끊고 녹화 좀